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진짜 너무 더워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 땀이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선풍기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캠핑용 선풍기는 층이 있죠. 사이즈가 작은 제품들이잖아요. 휴대성을 위해서. 그러면은 단점은 뭐냐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만큼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들어가 있는 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해요. 아무리 강력한 모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팬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집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다니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사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조립하기도 힘들고 뭐 다리도 길고 그리고 무조건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캠핑용 서큘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16인치예요. 16인치라서 사이즈에서 오는 시원함이 있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물론 작은 선풍기들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작은 선풍기에서는 줄 수 없는 시원함을 줘요. 진짜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더군다나 배터리가 요즘은 내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 연결 없이 캠핑에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캠핑용 서큘레이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크루저라는 캠핑용 서큘레이터인데 독일 브랜드로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21년, 22년, 23년 완판을 했던 그런 서큘레이터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2세대 제품으로 1세대보다 더 좋아진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이거 제품 한 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구성품은 이런 파우치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들 검색하시면 아실 텐데 뭐 최근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 막 2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작은 선풍기들 있잖아요. 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유선 제품이 아니라 무선 제품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팬이 큰 제품들의 딱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납이 약간 힘들다, 그 정도인데 패트리스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데 사용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요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미끄러지지 않죠. 그리고 각도 조절도 360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각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전원 충전하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풍량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충전 잔량이 나와요. 20, 40, 60, 80, 100% 완충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완전히 충전을 시켜놓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컬러는 카키톤 컬러인데 캠핑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팬 같은 경우는 삼엽 날개고요. 16인치로 이런 캠핑용으로 나온 서큘레이터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랑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실사용할 때는 수치랑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더운 날 사용할 때는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뭐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최대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물론 이거는 최소 풍량이고 최대 풍량에서는 한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15,600mAh가 들어가 있는데 소니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소니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음직스럽긴 하겠죠. 어쨌든 제가 이거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대 풍속까지는 해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최소 풍속으로 해놔도 상관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최소 풍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소 풍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풍속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람이 살살 부는 듯한 느낌. 근데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조금씩 더 빨라지기는 합니다. 풍속이.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 풍속이에요. 근데 확실히 지금 너무 더운 날씨라서 최대 풍속이 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대 풍속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한 중간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테이블에 올려놔야지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얼굴 쪽으로 와야지 좀 시원한데 요거는 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테이블 위에 굳이 선풍기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몸이랑 얼굴 쪽을 전체를 다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용으로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매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해도 괜찮겠죠. 어쨌든 뭐 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 큰 사이즈에서 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저는 요거 켜놓으면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서 꺼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요런 제품들은 팬이 크면 클수록 소음이 심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소음이 좀 조용해요. 왜냐면 BLDC 모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소음 모터를 사용을 해서 사이즈가 큰 서큘레이터긴 하지만 소음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막 진짜 돌아가는 파워가 센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팬 사이즈가 작은 데서 파워를 세게 돌리기 때문에 소음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팬이 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 세게 강력하게 돌지 않아도 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음 자체는 오히려 그런 작은 제품들보다 더 조용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PX4로 생활 방수가 가능 하거든요. 당연히 비가 막 심하게 내리는 날 사용은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좀 습한 환경이나 바닷가 근처나 계곡 같은 데서도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그런 선풍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심플한 제품이잖아요. 그냥 선풍기예요. 선풍기인데 배터리가 들어가고 16인치짜리 큰 팬이 들어간 시원한 선풍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조용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부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피가 괜찮다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선풍기처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얼굴 전체를 다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32도인가 3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막 촬영을 하면서도 땀이 막 계속 나는데 확실히 요거를 켜놓는 것과 안 켜놓는 거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름에 캠핑하기 정말 힘든데 요런 거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주거든요. 물론 이제 여름에 가장 시원한 건 계곡 캠핑장을 가시고 수영장이 있는 캠핑을 가시고 그늘에 있는 캠핑을 즐기시면 시원한데 거기에 요까지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시원하시겠죠. 가격은 129,000원에 무료 배송이거든요. 거기에 뭐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면 요즘에 나오는 좀 적당한 사이즈의 캠핑용 선풍기랑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무선 제품도 아니고 무선 제품이고요. 최대 2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선풍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에 나는 이런 좀 큰 사이즈의 캠핑용 서큘레이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벤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